세 번째 세트의 주요 장면 도적 선수와 김경호 선수의 경기. 네, 도적 선수가 확실히 그 타이밍과 전장 선택이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쪽 지역의 럴커 라인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거든요. 그 틈에 딱 들어가서 먼저 진영을 잡다 보니까 김경호 선수가 럴커와 저글링들은 정말 많았어요. 근데 뒤쪽에 저글링들이 한 박자 늦고 럴커가 먼저 와서 버로우를 하다 보니까 사이언스톰에 럴커가 먼저 녹아버렸어요. 이후에 저글링 숫자로 좀 몰아붙이긴 했는데 그만큼 도적 선수가 먼저 사이언스톰의 이득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라인이 버티면서 추가 병력이 올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. 네, 어떻게 보면 김경호 선수가 힘싸움에 능하고 힘싸움에 자신이 싸는 도적을 상대로 똑같은 힘으로 좀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큽니다. 좀 유동적이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초반부터 뮤탈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또 뮤탈을 띄워서 프로토스의 추가 멀티를 견제를 하든가 시간을 벌어준다든가 하이템플로 요격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김영호 선수가 충분히 장기전과 하이브의 싸움을 마련할 수 있는 5시까지 가는 라인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경 선수는 좀 시간을 많이 줍니다. 6시와 결과적으로 9시를 주는 바람에 경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만큼 도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한 전투를 보여줬습니다. 특히나 구재욱 이제는 예전에는 물량을 한번 쏟아붓고 뭐 밀어붙이는 이런 걸 보여줬는데 영리해졌습니다. 5시 뭔가 막혔으면 다른 데로 활로를 전환하고 게임을 넓게 아주 잘 바라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단순 물량만 생산하면서 조급함을 느끼고 달려가서 뭐 뚫으면 이기고 못 뚫으면 지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꼼꼼한 플레이 세세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야 굉장히 세련된 도재욱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오늘 경기예요. 그렇습니다. 도재욱 선수 항상 T1에서 토스를 생각하면 뭐 도재욱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언제 첫대인데 도재욱 선수 이름이 잘 없었거든요. 오늘 다시 T1의 토스 도재욱 이름을 보여주겠습니다. 그래서 그 도재욱 상대로 공군이 다시 한번 저금이다 김태호. 네 결국 도적 선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저도 카드만 한 게 없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. 네, 하지만 김경호 선수가 무너진 만큼 김태훈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결국 김태훈마저 무너진다면 그 테란으로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대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사실상 지금쯤 테란 카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공군의 에이스의 조치로 분명히 테란이었을까요? 하지만 도재욱을 상대하기 지금은 저그라는 상대를 했습니다. 공군의 에이스 그래서 등장한 김태훈 선수 도재욱이 지금 3킬량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김태훈이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. 이카로스입니다. 경기만 나오겠습니다. 도재욱 선수의 진영입니다. 이카로스 셋이 도재욱, 손석희, 김경모를 잡고 김태훈까지 만났습니다. 바로 그 김태훈 선수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. 6시 저그. 네. 일단 뭐 4, 5드로는 아니에요. 네.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경기 전에 좀 얘기를 하면서 뭐 극단적인 플레이도 사실 필요하다. 네, 어느 정도 더블 엑소스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4드로나 5드로 플레이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김태훈 선수가 무난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앞선 경기 때 도적 선수가 어느 정도 프로브 두기를 좀 정찰을 보낸 모습이 아무래도 사드로를 하는 데는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어쨌든 뭐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들어서 뭐 5번 나왔는데 그 5번 모두 다 프로토스를 했던 만큼 공군 입장에서는 김태훈이란 카드를 프로토스 잡는 데는 정말 제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뭐 도신 강림 그렇죠. 라는 취업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도신이 이런 쪽의 도신은 아닌데 네. 아무튼 뭐 그런 느낌 있고 K2를 먼저 이거는 어느 정도는 김태훈 선수의 네 뭐 시비 한마당 뭐 이런 것을 좀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네 네, 그렇죠.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거나 선스폰 인풀을 선택을 하더라도 저글링 다수를 생산하지 않고
어느 정도 그 풀업으로 잡아내기 위한 저거는 두 기만 생산할 것이다. 야 그런데 야 이거 난리 난다 김태원. 야 이거 도저히 날인가요 정말 오늘. 그렇죠. 뭐 필 받은 대로 지금 다 통하고 있는데 진짜 도신이네요. 예 지금 완전 이거 앞으로 이제 취업을 나오겠네요 도신강님. 네. 네. 네 상대 들고 있고. 네, 상대편의 카드를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. 네. 상대방의 카드를 그냥 도적 선수가 정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요. 너 앞마당 해요 거의 느낌이. 네 오버로드를 확인하더라도 이미 두 번째 게임까지 완성됐고. 네 이거는 도적 선수가 이런 식의 빌드를 준비한 건 이 두 게이트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심시트를 통해서 예 충분히 타이트하게 견제해 준 다음에 멀티 따라가도 되는 상황이죠. 네,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아차 싶을 거예요 게이트로 확인하고 나서 스파이프 짓고 나서 라바를 안 봤어요 지금요. 그럼 네. 저글링 나올래도 기껏해야 두 기입니다. 네. 거기에다가 이미 지금 상태에서 앞마당 취소하기도 뭐하죠. 와 이거 상황이 정말 애매하게 됐습니다. 아, 본진에서 아 이거 두 개죠 두 개. 예 네, 여기서 해철이 양옆에 파일럿 그냥 따닥 지으면서 예 네, 양방 파일럿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한데요 지금은요. 자 이런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김태훈 선수 표정이 이미 와. 굉장히 어두워졌고 예. 질러스 버스에 도착. 프로브 두 기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진정한 하드코어를 보여주는 거예요. 예 거의 뭐 99게이트 정도를 시도했던 도적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시비한 마당했다 이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. 자 어쨌든 네. 예, 파일럿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크리콜론이 바로바로 지어졌고요. 예. 크리콜론이 빨리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요. 자 트럭 하나 더 도착. 자 두 개의 서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네 그래도 이거는 막기가 그래도 성큰이 하나라도 완성이 된다면 위쪽에 성큰 콜론이 완성시킨다면 김태훈이 이거 들어 다 나왔다. 그렇죠 승부를 봐야죠 김태훈은 여기서. 자 김태훈도 보고 들어 다 나왔죠. 자 여기서 도적 선수 신호들이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. 성큰 파괴 또 성큰 질러스 말이 줄어졌어요 김태원 선수가요. 네 중요한 것은 해처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해처리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 나오지 않고 그렇죠. 있습니다. 저 일단 질러스 한게 에너지 없어서 잡았고요. 야 이거 김태원이 막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. 자 이제 본진 지역에 들어온 별로 없습니다만 네. 일단은 앞마당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. 어느 정도 막아냈습니다. 근데 더 달려야죠 도전군. 네, 프로브 나와야 돼요. 일단 네. 뒤로 갑니다. 추가 저글링 생산 때문에 질러 두기 난입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자 먼저 달렸던 김태현 선수의 저글링들이 이 저글링 이 질러까지 에어 싸서 잡는다면은 김태현 분위기로 많이 기웁니다. 그렇죠. 거기에다가 지금 도전 선수의 생각은 저그 역시 시비 한마당 갔다고 하더라도 가난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신도 멀티를 따라야 할 생각인데 오히려 김태현이 여기서 힘 한번 주고 게스테코 올리고 한번 예 저글링 이드라로 경기를 끝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렇죠. 예, 이제부터는 도적 선수가 정찰이 완전 막혔어요. 김태훈 선수가 언제 게스를 채취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 선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넥서스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질러 푸시를 통해서 뭔가 포인트를 따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김태훈은 뭘 해도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. 놀지만 하면 돼요. 안 놀겠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김태훈 선수. 자 지금 더 안발과 준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. 네 질럽들이 또 각격 격파당하고 있고 야 지금 도적 선수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하죠. 네 상대가 지금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질럿을 모아놓는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도재욱입니다. 자 해처리 하나를 더 선택한 김태훈 선수. 자 김태훈 선수 어쨌든 일곱 쪽의 해처리를 가져간 것은 네,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베스트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 테크가 상당히 느린 도재욱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크를 테크로서 제압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렇죠. 좀 아쉬움이 남지만 예 네, 근데 지금은 확실히 예, 김태훈 선수가 만약에 저렇게 어떤 멀티를 선택하고 후반을 도모한다고 했을 때는 예, 도적 선수에게도 기회는 생기는 겁니다. 예,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멀티를 따라가고 정찰이 돼서 추가 히든 아 이게 만약에 정찰이 되잖아요. 아 볼, 어려운데요 이러면 예, 추가 정찰이 돼버리면 히드라의 모습도 안 보이고 예, 이렇게 되면 도적도 기회가 생기는 거죠. 자, 그리고 도적 선수 좀 밖으로 나온 게이트웨이를 수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죠. 자 저번에 또 달려듭니다. 네. 양이 좀 많은데요. 프로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 캐논이었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웨이가 파괴되는 것으로도 도적 입장에서는 좀 막아줘야 되는데요. 자 아래쪽에 벌써 이제 불이 타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. 아래쪽에 게이트웨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. 그 7시는 파괴했으면 아래쪽 게이트웨이 파괴 김태훈. 네. 자 여기서 도적 선수는 휘둘리지 않아야 역전에 대한 발판이 생기는 건데요. 그렇죠. 어쨌든 캐논이 완성되면은 도적이 이득보기 때문에 김태훈은 저글링이 많아요 지금. 저글링 도움이다 김태훈. 자 그냥 단순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네요. 자 일단 7시 확장가전 이후에 승자 저글링 양을 더 보충했습니다. 드론 안 돌리고 저글링 또 저글링 또 저글링.
전략일 평. 예. 예, 이곳 쪽 해처리는 예, 그냥 전략적인 승부수가 아니었어요. 그냥 본능 해처리일 뿐. 경기 끝났네요. 예, 단순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내요 김태훈이요. 자, 그 나머지 하나의 질럿조차도 여기서 제가 당합니다. 이게 도정 선수가 질럿이 있는 가운데 저글링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캐논이 조금 더 일찍 건설해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예, 이미 상을 짓게는 늦어버렸습니다. 자, 여기 파이럿까지 파괴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나오지 못하죠. 파이럿 파괴! 아, 게임 없습니다. 프로그램 막을 수 있는 그대로 시작해 주세요. 김태훈! 야, 이거 도정 선수 아쉬움이 크겠는데 왜냐? 강력한 두 게이트의 하드코어 질럿을 준비했고 상대는 시비한 만화까지 해줬으니 얼마나 최적화 대상입니까? 하지만 김태훈 선수의 그 성큼 두 개 짓는 클릭콜론이 완성이 결국 예, 방어를 하는데 열쇠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오늘 김태훈 선수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시나리오상에서는 없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옵틱을 바라보고 김경모가 무너졌습니다만 또다시 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정통했네요. 네, 정말 위기 상황에서 김태훈 선수의 프로토스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잘할 때야 누구나가 다운로드 기량이상을 보여주죠. 근데 위기 때 김태훈이 위기가 아니군요. 평소 때 프로토스전에 얼마나 자신감을 필요했었냐 이번 경기를 통해서 김태훈이 보여주네요. 자, 김태훈 선수가 도재욱 선수를 잡아줬습니다. 실장은 분명히 도재욱이 뭔가 빛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앞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김태훈의 침착함이 그것을 뒤덮는 데 성공했습니다. 스코어는 2대2가 됐습니다. 다섯 번째 세트 이번엔 T1의 선수가 등장할 차례입니다. 누가 나올까요? 피해는 우선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.